강의 특징 1. 강의 대상 수능 1-4등급 최상위권 적합 2. 빠른 강의 학생의 시간 전략 효율의 극대화 3. 구문 분석을 기출하는 정확한 해석 실력 향상 책임짐 4. 학생의 앱 예습하고 청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선생의 도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 6. 계획 1. 수능 특강 3-4월 마무리 문단 중심 강의 초점 2. 독해 연습 4-5월 마무리 문장 중심 플러스 문단 중심 혼합형 3. 인터넷 수능 엔제 6월 마무리 문장 중심 구문론 중심 강의 4. 수능 완성 7-8월 마무리 최종 정리 문단 독해 플러스 문장 독해 최종 마무리 7.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 연구된 강의용 교환은 신청하면 교재 연구되는 대로 매주 우편 배달 서비스에 드립니다. 강의 목적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9. 강의를 듣고 나면 많은 학생에게 추천해 주세요. 자, 보자, 혜진이. 자. 7장, 지청 추론.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순서별로 확인해요. 오가닉 팜을 지는 유기 농부들은 크로 재배를 해요. 크로즈 작물들, 더라, 노레스. 노레스는 똑같다 뜻이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데, 얘 봐봐. 노레스 되는, 노레스는 못지않게 똑같게. 그래서 SS야. 그러면 그녀는 못지않게 아름다워 누이에 이 말은 똑같게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야. 노레스는 뜻이 뭐라고? 똑같게 아름답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자. Have no choice but to 하는 뭔마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help ing는 뭔마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but are도 뭔마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요것도 하나 봐봅시다. 자, not a because b. 그러면 요거 해석 잘 봐. 칸마가 안 찍혀서 b라고 a한 것은 아니다. B라고 해서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B 때문에 A가 아니야. B 때문에 A 아니다 이거 아니고 B라고 해서 A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산이라고 해서 걱정이 적은 것은 아니다. 예, 대체 그들이 뭐라고? 자연산이라고 해서 자연적이라고 해서 덜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 대체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해석이. 자, 그러면 위에 가겠어요. 유기농부들은 자 재배해요 농작물을. 자, 똑같게 결혼당하는 패스트는 해충에 의해서 뭐 전통적인 농부들 자 뭐야 오에 전통적인 어떤 뭔데 자 농부들 그제 농부들 농부들의 어떤 것만큼이나 이런 말이야 그거 이상으로 그제 자 해충에 의해서 결혼당하는 곡물을 재배한대. 자, 그 다음 봐보세요.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이야. 그들이 훨씬 더 잘 be likely to 이럴 것 같다. 전통적인 농부보다는 훨씬 더 잘 자 이 시행할 것 같대. 환경적으로 유익한 어떤 형태의 생물학적 통제를 시행할 것 같고 그들이 그리고 대시 두 번째야. 또한 그들은 이 유기농 농부들이 되겠지. 그들은 보다 뭐 할 것 같니? 분별 있게 다양화시킬 것 같아. Their crops는 그들의 농작물을 To reduce infestation은 자 해충의 막연한 멀리 퍼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organic farmers는 유기농부들은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Chemicals는 화학약품에 As a necessary supplement는 필요한 보충제로서 To their operation은 그들의 어떤 농업 운영에 있어서 위드가 부대상황 위드야. 그러면 위드가 부대상황 위드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이 해충이 먹어치워 이런 말이야. 40%까지 곡물. 자, 미국에서 재배되는 곡물. 그러면 여기 보면 해충이, 요거 해충이야, 해충. 해충이 요거 목적 보는데 먹어치운다 말이야. 먹어치워. 요거 먹어치워. 몇 퍼센트? 40%까지. 어떤 거? 미국에서 재배되는 거. 에? 그런 상태야. 부대상황 위드야. 그런 상태로 그들은 뭔데? 자, 이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야? As a matter of course는 당연한 일로. 그러니까
당연한 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당연한 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they might report. 그들은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물질을 as a botanical extract는 생물학적으로 뽑은 것이다. 이러한 물질, 뭐야, 농약이. 혹은 다른 말로, 즉 이런 말이야. Biorationals는 식물에 해가 없는 살충제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according to Ned Groth, the senior scientist at Customers Union, 여기에 자, 이 시니어 과학자 레드 그로스에 따르면 이러한 독성 성분들은 unnecessary 필연적으로 적게 걱정스러운 건 아니에요. 적게 걱정스러운 건 아니다. 뭐라고 해서 그들이 자연사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식물학적으로 뽑았다 해서 이게 대체 적게 그러면 이때 그들은 누구를 가르켜? 이 자연 쪽으로 뽑은 녀석들을 가르키니까 이건 유기농부가 아니잖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잘해서 뭔데? 자, 전체적으로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봐보자. 자, 다음, 봐봐. 이나. 문맥 전후 관계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자,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해보자. 이 피카소 알지? 피카소는 had recently painted. 이때 최근에는, 과거 상태 최근에요. 그 당시 이런 말이야. 그림을 그렸어요. Les Timarcialisti, 자, Abigno. 자, with its savagely distorted female figure. 자, 이, 몹시, savage는 아주 허름하게 왜곡된 여인의 모습. Whose eyes, 그의 눈은 stare the viewer down. 자, 이, 보는 사람을 째려봐. 아래로 째려봐. 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노려본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눈길, 그런 왜곡된 부인을 그려놓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when he showed it Barak, 그가 그것을 Barak에게 보여줬을 때, he는 Barak네. 그는 예상되어 있어요. 말할 것으로, 12 said는 말할 것으로 예상되었대. 그러니까 피카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예상되는 거야. Listen, 이봐. In spite of your exploration, 너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your painting, 네 그림은 행편없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Looks as if 처럼 보여. You wanted to make, 네가 원하는 것처럼 보여. 만드는 거 우리가 drink gasoline, 가솔린을 마시고 spit fire, 불을 내뱉도록. 아, 이렇게 뭔데? 자, 만드는 것처럼 뭔데? 보인다. 어?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되었대. 그러니까 형편없는 작품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주었어요. 보라크에게 충격을. 어떤 충격? 글을 보내네. 허틀링은 돌진하게 뭔데? 길 아래로. 뭐야? 자, 예술의 새로운 길 아래로. 예술의 새로운 길로 달리게 한다 이 말이야. 아, 자, 피카소를 에리즈 사이드 그의 옆에 두고. 이때 히즈는 뭐야? 자, 보라크를 받았지. 그의 옆에 두고. During the summer, 1908년 여름 중에 보라크는 페인티드 그렸어요. Houses at L. 자, 에스타크라는 그림을 with a strangely 이상하게 왜곡된 perspective는 원근법을 가진 at the end of the summer 여름 말에 he 그는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피카소에게 나 이제 피카소의 차례였어요. 그러면 이때 he는 보라크가 아니고 피카소가 되겠지. 이거 되죠? 자, 피카소의 차례였어요. 가주어 진주야. 뭐가 충격을 받고 감명받은 거. For the next 6 years, 다음 6년에 걸쳐서 the two men, 그 둘이는 so each other, 서로서로를 보았어요. Almost every day, 거의 날마다. 피카소는 would go to Barak studio, Barak의 스튜디오에 갔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화려해 드던 그가 한 것을 보기 위해서. 바라크는 방문했어요. 피카소를 저 피카소의 아시를. Together, 함께. They brought about. 그들은 초래했어요. 뭘 초래했니? Revolution, 혁신. Not just in painting,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 보는 데 있어서 혁신을 초래했어요. Critics, 비평가들은 cold, 불러요.
이 새로운 형태 예술을 큐비즘 입체파라고 불러요. 에? 자, 그래서 허틀은 돌진하다. 이해가 됐니? 지칭 추론 엑서사이즈 3. 자,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자,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자, 3번 하도록 합시다. 밑줄 친 히나 히즈가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it extra terrestrial 1992. 자, 그러면 여러분들 it 이 영화 이름이죠. 자, extra terrestrial 자, 줄여서 ET. ET는 1982년에 나온 영화인데, not only picture of benevolent and enlightened area. 자, 이 not only picture는 특징을 할 뿐만 아니라, benevolent는 호의롭고, enlightened는 계몽된 alien. 자, 이 이방인이야. 여기에서 외계인. 자, who is willing to exchange ideas. 기꺼이 생각을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자 공유하는, 교환하는 이방인을, 자 애국인을, 자 외계인을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but the child, 자 아이, 어떤 아이예요? 자 대디야, 자 he encountered, 그가 우연히 만난 아이는 역시 shares, 공유해요. 자, these same qualities, 이와 똑같은 역시 자 어떤 성격적 차지를 공유해요. 자, 여기에서 he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ET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ET를 가리키고 있다.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he, ET는 not only build, 자, 지어올릴 뿐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close relationship은 가까운 관계 with the child Elliot. 자, I, Elliot와 가까운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able to hear Elliot's troubled family. Elliot의 고통받는 어떤 가족을 오히려 치료해 줄 수 있게 돼요. 에? 자, furthermore, 게다가 덧붙여서 자, his willingness to exchange ideas with Elliot. Elliot와 기꺼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is a contrast with 대조를 이룬다. The ignorance of the adult work of authorities는 자 성인들의 어떤 관계당국 일, 관계당국의 어떤 성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지, 그 무지와는 대조를 이룬다. The threat within the film 영화 내부에서의 위험은 does not come from anything. 자, malevolent within the alien himself. 다지나 컴프롬은 오는 것이 아니라 anything, 어떤 것. 자, malevolent는 anything을 수식하죠. 자, 그래서 뭔데? 호의롭지 못한 어떤 것. within the alien himself는 이방인 그 자신. 자, 그 외계인 그 자신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호의롭지 못한 어떤 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but neither from the fear. 자, 공포로부터 나와요. 자, he inspired in narrow-minded adult humans는 자, 좁은 마음의 성인들의 그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에서 자, 공포에서 나온다. The masked invader 자, 그 어떤 복면한 침입자 that comes to take him away는 그를 데려가려고 온 복면한 침입자는 becomes 되어요. The real alien.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이방인이에요. 누구? 엘리엇과 그의 패밀리, 가족에게는. 자, 가족에게는 진짜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 그 어떤 침입자. 침입자가 주어고. 자, 그 다음에, 데디야. 자, 데디야는 뭔데? 그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이 형용사절이야. 자, 그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은 becomes 되어요. 뭐? 진짜 이방인이에요. 어떤 이방인? 엘리엇과 그의 가족. 엘리엇과 그의 가족에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전체가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셈이 적어놨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빙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사구로서 분사구문으로서 부대상황이고 그리고 뭔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래 되니까, 바로 누구다. 이런 말이에요. 에? 바로 명사다. 명사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명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 없어졌던 아버지에 해당된대. 그 어떤 아버지냐? Who is alienated from the family.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은 lived in Mexico. 지금은 멕시코에 살아요. Far from his native land는 그가 원래 살았던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바로 뭔데? 멕시코에 살고 있는 바로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뭐야, 아이를 납치해러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끝에 보시면 이때 he's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때 he's는 이방인, 자, 에이리언 ET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가르치죠. 그래서 5번만 히즈가 가르치는 대상이, 자, 틀리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4번. 문맥 전후를 파악하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자, 이 문제는 대단히 항상 쉽죠. 이건 틀리면 기분이 나쁜 문제죠. 밑줄진 히와 쉬가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It was Sally's birthday. 그것은 Sally의 생일이었어요. His whole family, 그의 전체 가족은 was having a party, 파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When Sally started opening her present, Sally가 그녀의 선물을 열기 시작했을 때, a little brother Ted, 어린 동생 테드는 asked the mother, 어머니에게 물어요. 이때 if는 출추 인지 아닌지야, 직목이니까. 자, 그래서 그가 could go to bedroom, 욕조에 갈 수 있는지 어쩐지 물어요. 이때 he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동생 테드를 가르치죠. 자, 그 다음 봤어요. She said, 어머니는 말이요. Yes, but 그러나 he, 동생 테드는, 자, wanted, 원해요. Could go with him, 어머니가 그와 함께 가기를. Their father told him, 아빠는 그에게 말해요. Daddy야라고 직목. He didn't need anyone. 그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To take him in. 그를 데리고 갈지라. To the bathroom. 욕조로 더 이상. 이렇게 아빠가 그에게 말해요. He. 그런데 그는 뭐야? 이때 he는 누가 되겠어요? 자, 동생 테드가 되겠죠. He. 동생은 그도 갈 수 있다. By himself는 홀로 지금은. 바꾸나 테드. 동생은 didn't go to bathroom. 자, 욕조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He stayed in the roof. 그는 방에 머물렀어요. Where 이 아이의 방? Sally was opening a present. Sally가 선물을 열고 있는 방에 머물렀어요.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he asked his dad.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자 요구해요. To get it. 그에게 주도록. A glass of water는 물 한 잔을 주도록. 자, 물 한 잔을 주도록 아버지에게 말해요. He. 이때 he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겠죠. 이때 he는 누구다? 아버지. 요거만 다르다, 그제?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해요. Told him.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 to wait. 기다려라. Until Sally had finished opening a present. Sally가, 자, 선물 여는 걸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go to bathroom by himself. 홀로 욕조에 가고, 그리고 뭔데? 욕조에 가고, 그리고 뭔데? 자, use the glass. 자, 그리고, 자, use the glass. 또 유리잔을 사용하라고 말해요. 무슨 유리잔이요? 그가 뭔데? 도달할 수 있는 물 유리잔을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밖으로나 뭔데? he, 아들 녀석 테드는 still didn't go. 여전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두 살이나 되겠죠. 두세 살. 대단히 말을 안 듣는 상태야. 모든 걸 부모가 따라서 가주기를 원하고. 자, exercise 5. 자,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해라. 자, 그러면 he가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some friends of Wolfgang Papa. 자, 일부 친구 Wolfgang Papa. Wolfgang은 누구야? 자, 울프갱 파파 아버지의 베토벤이죠. 울프갱 베토벤. 베토벤 아버지의 뭔데? 일부 친구나 open mat, 종종 만나요. to play music together, 함께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아리조나 그의 집에서. 에이? 자, one evening, 어느 날 밤 when 울프갱이 was 5, 15이었을 때 a group, 한 그룹이 gathered 모여요. to play some new music, 약간의 자,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for stringed instrument는 자, 현악기야 violin,
비올라, 앤 첼로와 같은 거 이걸 열렬하게. 자, 울프갱은 가라오, 히즈 뉴 차일드 사이즈드 바이올린, 어린아이 크기의 바이올린을 끄집어내요. He asked the papa, 그는 파파에게 요구해 to allow him, 그가 연주하도록. 자, second violin part는 바이올린의 어떤 두 번째 곡에 그걸 연주하도록 요구를 해요. But 그러나 파파 refused. 파파는 거부해요. Telling him, 그에게 말하면서 he could not play with a grown-up, 성인과 함께 연주할 수는 없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울프갱이죠. 이것도 울프갱이죠. 지금 울프갱만 나오고 있어요. He 자, had not begun. 그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Violin lesson을 아직. As Wolfgang turned away. 울프갱이 돌아설 때 He insisted. 그는 주장해요. He didn't need the lesson. 그는 자, 이 레슨 수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To play second violin은 violin을 자, 뭐야? 이 세컨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에? 수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때 사도 울프갱이 되겠죠. 자, 허 자, 스차크너. 자, 이 사람은 누군데? 친구가 되겠죠. 바이올리니스트. 그는 퍼스웨이드 설득이에요. 울프갱의 아버지가 투렛 허락하도록 그 어린 꼬마가 프레위딩 그와 함께 연주하도록 세컨드 바이올린 파트는 자, 두 번째 부분을 더 뮤직 began. 음악은 시작했어요. Before long cut her start라는 realized 깨달아요. 울프갱이 really could play that part. 그 부분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니 her quietly put down. His, he. 그러니까 이 사람은 her를 가르치니까 이 5번만 다르죠? 자, 이 5번만 누구를 가르쳐? Her start를 가르치죠. 그래서 요것만 틀려요. 그래서 조용히 그의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허락했어요. 울프갱이 연주하는 걸 끝내도록. 그러니까 울프갱이 어때요? 배우지도 않고 자 듣고 나서 모든 악기를 연주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재가 되겠죠. 자 요거 보면 자 희가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t first 처음에 헬리는 found 발견했어요. 더 Thought of one은 전쟁의 생각이 rather exciting, 재밌다, 오형식이에요. At night, 밤에 she dreamed of, 그녀는 꿈꿨어요. Herself, 그녀 스스로가 as a Polish heroine은 자, 이 폴란드의 영웅이 되어 있는가. 자, vanquishing은 정복하면서 적을 그리고 carrying out, 수행하면서 great deed of brave는 아주 용감한 행위를 수행하면서 however, 그러나 As August 8월이 서서히 지나가요. 우어온 더디게 지나가다 서서히 지나가다 배어 마치 relation to 많은 관계가 있다. 요 정도 여러분이 보고 뱅귀시는 정보가다 완파다 이런 말이요. 지나감에 따라서 그녀의 부모는 started 시작했어요. Looking more and more serious. 점점 뭐야 아주 좀 심각해져요. 허 그녀는 그럼 이때 그녀는 헬리나가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온 건 다 헬리나야. 그녀는 listen to the radio with them. 그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고 began to realize that 깨달기 시작했어요. Her happy fantasies. 그녀의 행복한 환상은 did not much bear relation to the reality.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 At the end of August,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요구받았어요. To his company, 그의 중대로 돌아오도록. 우리나라로 보면 예비군 중대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날 때만 수집되는데 거기에서 중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from her mother, the sad expression, the 슬픈 모습으로부터 she, Elena는 you 알았어요. It was not a social visit. 그것은 자, 사교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거. What is going on? What is going on? 뭐가 진행 중이요, 마마, 엄마? 이렇게 헬리나는 물었어요. 자, 유진이요, 헬리나의 어머니는 스마일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고, and 그리고 after looking around to see 보기 위해. 자, 주위를 살폈어. 그러니까 누가 있는가 보기에 주위를 살핀 후에, she said, 그녀는 말하네. He thinks, 아빠는 생각하신단다, he will be over, 전쟁이 있을 거다, 저먼과 폴란드 사이에. 자, 이렇게, she stood. 그녀는
자, 이때는 어머니가 되겠죠. 요 사람은 누군지 유지나 헬리나의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는 거기 서 있었어요. 자, 지금도 분사구문이야. 분사, 의미상조가 남아있으니까, 자, 분사구문에 의미상조가 남아있으니까, 분사구문인데 부대상이고 하면서한테 그리고 뭔마다야. 그래서 얼굴이 창백할 대로 창백한 상태로 이런 말이야. 부대상하니까 뭔만째. 얼굴이 창백할 대로 창백한째. 이때 디드는 창백하다를 받았다 보면 돼. 그런 상태에서, 자, 마야, 서 있었어요. 오, 할리나. 자. If there is war,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he, 너희 아버지는 we'll have to leave us, 우리를 떠나야 돼. To go and lead his company, 가서 자 아버지의 중대원을 이끌기 위해서 we'll have to go, 아빠는 전쟁터로 가야 된단다. She sat down again, 어머니는 다시 앉았네. With tears in her eyes는 눈물을 눈에 머금고서 앉았어요. 자, 이해가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답은 O가 되겠어요.